고창군이 본격적인 고추 출하 시기에 맞춰 건고추 장터를 개장합니다. 익산시가 맞춤형 상품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농촌 관광객 10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정태호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오는 11월까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건고추 장터를 운영합니다. 3일과 8일 고창 장날에 맞춰 열리는 고추시장에서는 생산 농가의 이름과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창 고추는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고 표피가 두꺼우며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고추 생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상인과 소비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건고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가 농촌 관광 팸투어를 통해 7월 현재 10만 7,5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체험과 관광이 결합된 농촌 관광 여행 상품 33개 코스를 개발해 운영하는데 농가 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멜론 따기와 두부 만들기, 천연 염색과 바람개비 열차 타기 등 다양한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재 씨가 마을과 버스 정류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오가는 행복 콜택시를 다음 달부터 154개 마을로 확대해 운행합니다. 행복 콜택시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4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됩니다. 요금은 마을 회관에서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000원입니다. 지난 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빠망TV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 아이 어워드에서 군구청 유튜브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빠망TV는 지역을 소개하는 내용 외에도 마스코트 빠망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